안녕하세요. 스탠스 그라지 워크샵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오버랜딩을 한 BLM 트로나 피나클즈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. 물론 운전해서 가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특이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트로나 피나클즈라는 단어를 치면 와, 이곳이 과연 지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제집 글래디에이터를 모하비로 처음 한 오버랜딩인데요. 이 트로나 피나클즈는 주변이 온통 사막이고, 그래서 이 차를 테스트해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간단하게 다녀온 영상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, 이곳은 아주 특별한 차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승용차들도 많이 봤고요. 또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곳에 한 번쯤 가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늘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트로나 피나클즈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프로드 비디오에 어김없이 5년째 트로나를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네.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로나가 근데 진짜 감사하네요. 네. 지금 마침 또 해가 지지 않겠습니까? 우여곡절 끝에 다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저는 차 뒤에 이렇게 주방을 셋업했습니다.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.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? 붙이는 LED입니다. 집사님, 네. 오늘 맡으신 일이 무엇입니까? 거기를 보는 일입니다. 야, 이게 통삼겹입니다. 직화를 한번 했다가 이거 우리가 꼭 가마를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노집사님이 마지막에 도착해서 열심히 침대를 셋업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아, 이거 준비하라고. 아니, 갑자기 여기 인이 생겼네요. 근데 우리 그 스테이크만 끝난 게 아니었어. 그럼 우리 라면도 먹었어, 그날. 그랬나? 라면 네?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, 그날. 소세지 넣어가지고. 아, 마지막에 아 맞다. 라면도 먹었다. 우리. 스테이크 먹으면서. 맞아. 라면을 먼저 먹고 스테이크 먹었죠. 아니, 스테이크 먹으면서 라면. 아, 스테이크. 와. 또 별거 아닌 것 같죠. 검은 말 엉덩이랑 흰 말 엉덩이랑. 아침마다 힘든 날 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이게 캐나다산 애기돼지라고요? 네네네. 아, 미안해. 캐나다산 애기돼지는 소금을 쪽쪽 빨아먹습니다. 가운데까지 간이 잘 뱄어요, 아주. 네. 우리 집사님 감사. 그리고 이 훈제와 수육의 중간 과정 바베큐를 훌륭하게 하신 우리 제 집사님도. 제가 이거 굽는 거를 제 집사님이 하는 걸 봤어요, 허 집사님하고. 이렇게 하시더라고, 은박사. 원래 2인 1조였어요? 네. 허 집사님도 오늘 이 뭐 바베큐 준비서부터 아주 그냥 또 자질구레한 다 이렇게 해오신 것 같고 말입니다. 아이들 또
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거 말고는 아주 기온도 좋고 딱 좋습니다. 새벽 5시쯤 되었는데요. 잘 주무셨습니까? 네. 최고로 잘 잔 것 같아요. 바람이 네? 집사님은 아주 잘 잤다 하시고. 와, 아 거기 그대로 있지. 되게 멋있었는데. 자, 다시 오케이 오케이. 오, 잠깐만 잠깐. 아예 조금 더 올라가 봐요. 오, 예술 예술. 뭐 대충 드림이라도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어저께 이렇게 움푹 파인 데서 네모나게 차를 대고 너무 멋있다. 자, 우린 저것을 배경으로 찍기 위해서 머리숨을 여기서 마법의 성 같기도 하고. 우리는 근처에 있는 이름 없는 맥도날드에 와서 제가 집사님이 이름이 맥도날드인가? 이름 없는 맥도날드 왔었는지. 아, 이름 없는 곳에 있는 맥도날드구나. 정확하게 이게 한국말을 안 늘고 브리지 크러스트였어요.
지금 말도 잘못했어. 한국말은 안 늘고 그래. 영어는 안 늘군데. 파트 파는데 아니에요? 리지. 리지. 어, 노트 리지. 어, 근데 최고의 아침 식사를 우리 제이 식사님. 네. 땡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? 끝난 거 아니었어요? 감사합니다.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생뚱맞게 끝나잖아. 아, 바람 때문에. 네, 바람 때문에. 조금 고생스러웠지만 아 너무 좋았어요. 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생각보다 아침에 아무리 한번 흔들리면 깨고. 날아가는 차를 윤호 기사님이 잡았다는 얘기가 있던데. 아 진짜? 영어는 참 희한한 거 같아. T 발음이 T급 발음이 아니라 뭐죠? 치옷 발음이 되잖아요. 치가 돼, 치. 추러나. 추러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. 아, 추러나. 끄겠습니다. 네, 이럴 줄 알았어. 마지막, 바이. 바이.